초반부터 저희가 중계 중에도 이제는 슈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와 정말 적중률이 높았습니다. 오늘 좀 승리의 기쁨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? 전 경기에서 너무 아쉬운 패배를 좀 당해서 오늘 선수들끼리 그동안 좀 한 쉬는 동안에 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계기로 다시 좀 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의욕을 좀 불태웠는데 그게 또 초반부터 좀 좋은 페이스로 이어졌던 것 같고 또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승리로 이긴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해설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. 아니 그 전에도 몇 개씩 이제 누크를 해서 아 이게 지금 비시즌 기간에 연습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뭐 연습 어떻게 했어요 연습을? 연습은 뭐 네. 항상 매년 열심히 잘 슈팅 연습을 진짜 꾸준히 했었는데 네. 이제는 좀 좀 기복이라 그래야 되나요? 좀 그런 감에 좀 심적으로 흔들린다든지 좀 감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는 뭐 진짜 뭐 그냥 쏘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쏘면서 공이 떠나면은 아 들어갔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좀 찬스가 나면은 계속 쏠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팀의 뭐 감독님도 잡으면 쏴라 찬스 나면은 뭐 10개든 20개든 계속 쏴라라고 얘기하셔서 뭐 그런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최진수 선수는 눈 아파서 돌아와서 더 저 시야가 넓어졌대는데 어떻게 마스크 벗으면 이거 어떻게 더 잘 들어갈까요? 아 근데 그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안 벗는 거죠? 수술 다시 해야 될 때까지는 어때요? 아 근데 지금 네. 모르겠어요. 지금 어떻게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. 뭐 끝까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에서 뭐 팀에서도 계속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네. 그거는 차후에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. 네. 뭐 근데 그 전부터 좀 뭐 마스크를 써서 뭐 공격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뭐 아프면 잘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인터뷰에 많이 나와서 아, 예.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. 아, 이거 웃자가 네. 얘기하는 거죠. 뭐. 네.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 아파야지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좀 선수로서 부상을 안 당하면은 정말 좋은 건데 항상 좀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. 네. 오늘 경기 중에는 사실 석점 슛이 지금 7개가 나왔는데 개인 최다 석점이 과거에 5개란 걸 좀 인지하고 있었나요? 궁금했어요. 저 챔프전에 8개 아니에요? 아. 정기리그. 정기리그. 예. 아니 뭐 개인 기록은 네. 신경 안 쓰고요. 정말 그냥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기에 뭐 항상 집중하고 있고 뭐 찬스가 조금 전반에 많이 났었는데 후반에는 아무래도 찬스가 좀 비교적 덜 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, 후반에는 수비수가 들어왔어요. 네. 양의정 선수한테. 네. 네. 그래서 조금 네. 저보다는 이제 저로 인해서 네. 팀 동료들이 그렇죠. 쉬운 득점 할 수 있게끔 네. 좀 풀어나가려고 해서 오늘 아마 제가 더 후반에 무리해서 했으면 골은 더 많이 넣겠지만 아마 점수차는 이 정도까지 안 벌었을 것 같아요. 오히려. 네. 네.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해하는 사실 슛에 대해서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더 포물선을 더 그리고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팬분들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양정수 네. 개인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? 우선은 그 네. 이게 올라가면서 이 하체 밸런스가 작년 같은 경우 흔들릴 때도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은 밸런스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 팔로우스로는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쭉 뻗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. 하체 훈련을 많이 한 거군요. 그런 피스인데 조금 이제 발목이랑 이런 뭐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재활 위주, 웨이트 위주를 좀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웨이트와 슈팅 위주로만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자 주장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 팀 분위기가 전 경기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후의 경기 이제 딱 절반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팀 내에서는 더 올라가야겠다 순위도 더 끌어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서 좀 있나요? 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? 네 당연히 뭐 한 5라운드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1위 탈환할 거고요. 네. 네. 6라운드 때는 뭐 좀 조절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선수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누구랑 해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.